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운영사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구자영 기자가 법원 판단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입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 경기도가 갑자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바꾸겠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운영사 측은 즉각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경기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를 내리며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경기도의 두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통행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이용자의 편익에 대비해 교통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협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